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귀여운 뽀글뽀글한 털이 달린 군밤 모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귀가 뚫려 있어서 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묶이는 그런 형태의 모자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실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코바늘은 5호를 사용했고요. 실은 아이돌 실 47번. 그리고 이 실은 이렇게 뽀글뽀글 거리는 실인데요. 이걸로 이제 모자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실 사용했고요. 네, 재료 구입은 여기 아래, 여기 사이트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이제 사이즈별로 다 동일하니까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걸어서 요거 방법은 다 달라요.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운데 손가락에 두번 감아줄게요. 한 번, 두 번. 자, 요 상태에서 바늘을 안으로 쑥 넣어주시고요. 실을 가지고 와서 빼주세요. 자, 여기서 사슬 하나를 떠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빼서 풀리지 않게 꽉 잡아주세요. 이 상태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사슬 두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자, 그리고 바늘에 실 걸어서 원 안으로. 이렇게 세 개가 다 묶이게 여기 원을 통과시켜서 끌어와 주세요.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감아서 두개 빼고, 감아서 두개 빼고. 자, 지금 한길긴뜨기 한 개를 해줬어요. 제 영상에서는 이렇게 옆에 사슬 준거 있잖아요. 기둥코. 이 기둥코는 하나의 코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길긴뜨기 한 개란 거예요. 자, 이제 두 개, 두 번째 거 할게요. 다시 감아서 넣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감아서 원 안에 넣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총원 안에 12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맨 끝에 사슬 빼고, 하나, 둘, 셋, 넷. 4개의 한길긴뜨기를 했어요. 이제 나머지 8개 더 해줄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렇게 12개의 한길긴뜨기를 해주셨으면은 여기 짧은 꼬리실 있죠? 요거를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은 지금 요 실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잡아당기면 지금 여기 실이 지금 오므라들고 있죠? 여기. 얘. 자, 이제 얘 실을 잡아서 당겨주세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가 이렇게 모일 거예요. 이렇게 당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서 당겨지고 있어요. 이쪽은 안 당겨지고.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 힘껏 다 모일 때까지. 지금 원 안에 구멍이 없을 정도로 다 모였죠?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여기 꼬리실을 잡아당겨주세요. 짠. 자, 이렇게 하면은 원안이 동글게 모여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빼뜨기를 할게요. 요거 아래 꼬리실은 그냥 아래에 내려다 주시면 돼요. 자, 빼뜨기를 할 건데, 아까 우리가 한길긴트기 12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12번째 코에. 여기서부터 12번째 코를 숫자 세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움직이는데, 앞에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12번째 코가 여기예요. 자, 12번째 코 여기에 넣고, 빼뜨기. 실을 끌어와서 빼고, 바늘이 있는 것도 빼고. 자, 이렇게 하면은 모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 사슬 두 개. 하나, 둘. 두 개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바늘에 실 감아서 여기 지금 사슬이 나오는데 쭉 당겨 보세요. 쭉. 그럼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 지금 사슬이 나온 앞에 구멍 바로 여기예요. 여기 사슬이 있는 구멍. 요 앞에 사슬 아니고요. 앞에 코 아니고 여기 사슬이 나온 여기 구멍에다 넣고 한길긴트기. 하나, 한번더 해줄게요. 다시 같은 구멍에 넣고, 둘, 한길긴트기 두 개를 했어요. 자, 이제는 다음 코가 어디죠? 다음 사슬, 다음 한길긴트기는 요거겠죠? 지금 여기 한길긴트기 한 거니까, 자, 요건데, 자, 요렇게. 앞 거로 한길긴트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위에 코를 잡는 게 아니라 얘를 통째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 한길긴뜨기 덩어리를 여기 사이사이에 넣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여기서 한길긴뜨기 방법은 똑같아요. 실 감아서 가져와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실을 요 정도 빼주세요. 그리고 감아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러면은 여기 앞쪽에 묶였어요. 뒤에 사슬 코는 뒤로 빠지게 되고. 자, 이렇게 됐어요. 다시 이제 다음 코 할게요. 이제 요게 반복이 될 건데. 자, 그 다음 코는 방금 이 코를 가져갔으니까 옆에 코겠죠. 여기. 방금 여기 코에 떴으니까 여기 옆에 코예요. 여기 옆에 코 위에. 넣고 한길긴뜨기 한번더 이렇게 자 이제 규칙은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개 하고 그 옆에 코에다가 앞 거로 한길긴뜨기 자 지금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를 했죠 그 다음 코는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여기다가 앞 거로 한길긴뜨기 앞걸 한길긴뜨기 되게 반복이에요. 자, 다시 이제 그 다음 한길긴뜨기 요거죠. 요 튀어나온 거 옆에 여기 넣고 한길긴뜨기 두 개, 한 코에 두 개. 자, 그 다음 한길긴뜨기 요거죠. 지금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 위에 한길긴뜨기를 뜬 거니까 옆에 코예요. 여기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자, 그 다음은 그러면은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겠죠? 여기 코 아니고 옆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코만 안 헷갈리시고 하시면은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했으니까, 자, 옆에 코에 넣고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면 끝이에요. 이제 규칙이 다 완성이 됐죠?
이제 빼뜨기 할 차례. 자, 빼뜨기는 아까 여기 앞 거랑 한길긴뛰기 한 거고 여기 한길긴뛰기 두개 해준 거죠? 여기 첫 번째 한길긴뛰기 위에다 넣고 빼뜨기. 그러면은 여기 옆에 코는 뭐야? 이러지만 여기는 아까 기둥 코 사슬 두개 해준 거라서 여기 한길긴뛰기 위에 이렇게 딱 들어가지는 여기 넣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사슬 두 개. 그리고 사슬이 나온 구멍. 지금 크게 생겼죠? 여기에 넣고 한길긴뛰기 하나. 자, 이제 또 이쪽 단의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한길긴뛰기 한개 했죠? 이제 아까 한길긴뛰기 두개 해줬으니까 지금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한길긴뛰기가. 그 다음에 아까로 한길긴뛰기 한개그 옆에 있고요. 자, 이제 여기 옆에다가 한길긴뛰기 두개 해주세요. 이제는 한길긴뛰기를 하나, 둘. 이렇게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이렇게 하나, 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걸어 뛰기 해줬던 데 있죠. 거기에 또다시 앞걸어 한길긴뛰기. 이렇게. 또 이런 규칙이 반복됩니다. 옆에 코 여기죠. 한길긴뛰기 두개잘 찾아서. 여기 첫 번째 한길긴뛰기에는 한 개. 그 옆에는 한 코에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에는 앞걸어 한길긴뛰기 할 차례예요. 규칙 아시겠죠? 코만 안 헷갈리시고 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속으로 하나, 둘, 이렇게 세시면서 하시면 더 빨라요.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반복. 자, 여기 마지막에 앞걸어 한길긴뛰기 하면은 끝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단이네요. 첫 번째 단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도 이렇게 하면 끝이 난 거예요. 자, 다시 여기 기둥 옆에 한길긴뛰기 위에다가 빼뜨기. 짠. 세 번째 단도 완성이에요. 얼굴이 작은 엄청 미니 사이즈 친구들은 요만큼만 해서 귀를 내도 되겠네요. 완전 3개월 이렇게 된 애기들. 세 단만 떠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귀 다는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네 번째 단 할게요. 사슬 두 개. 사슬이 나온 첫 번째 코. 사슬이 나온 코예요. 그냥 바로 여기 구멍 첫 번째 있는데. 한길긴뛰기 하나. 아까는 하나 둘이었잖아요. 지금은 하나 하나 둘.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하나 하나. 그다음에 둘. 근데 사실 요 앞걸어 한길긴뛰기 전의 코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앞걸어 한길긴뛰기 하기 전에 여기 코에다가 한길긴뛰기 두 개를 해주시면 돼요. 계속 앞으로. 자, 앞걸어 한길긴뛰기 했어요. 이렇게 사슬을 뜨고 이제 앞걸어 한길긴뛰기 할 차례인데, 그러면은 여기 전엔 한 코에 두개 해야 되니까 여기 한번 더. 자, 요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숫자 세서 하셔도 되고요. 이게 막멍 때리면서 하다 보면은 여기 튀어나온지 잘 모르고 계속 이렇게 뜨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감각을 잘 살려서 꼭
여기 앞걸음 한 길이뛰기 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코 똑같이 하나 하나 둘 지금 두 번째 그리고 앞걸음 한 길이뛰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 하나 둘 쉽죠? 그 다음에 옆걸음 한 길이뛰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 하나 둘 다음에 앞걸어 한 길이뜨기 하고 빼뜨기. 자, 빼뜨기는 기둥 사슬 말고 옆에 한 길이뜨기 위에 해서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사이즈표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사이즈대로 단 떠오시면 돼요. 우리 같이 했을 때처럼 무조건 여기 앞걸어 한 길이뛰기 전에 두 코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하나 하나 둘 했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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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지금 여기 뚜껑이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귀가 달려요. 그래서 귀 사이에 있는 만큼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귀가 옆에 옆쪽에 달려있는 강아지들은 좀 더 크게 만들어야겠죠? 귀 전까지 이렇게 가운데에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네, 저는 영상에서는 그냥 7단 정도로 만들었고요. 저희 집 강아지 제니는 11단으로 만들었어요. 머리에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크게 만드느라 11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귀 쪽 부분 구멍을 내줘야 되는데요. 자, 우선 그대로 이제는 여기 1, 2, 3, 4, 5, 6, 여섯 면이에요. 우리가 한 길 앞 걸어뜨기 한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면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귀는 이쪽에 달리게 될 거고 이 뒤에 두 면, 앞에 두 면은 그냥 그대로 떠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뒤쪽에 가운데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한 면은 우선 그대로 한 길긴뜨기를 진행할게요. 여기는 코 늘림 없이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자, 귀가 조금 아래 얼굴보다 조금 이쪽에 아래쪽에 달린 친구들은 지금 코 늘림을 안 하셔도 돼요. 귀쪽 구멍 낼 때 근데 고양이 같이 귀가 바로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고양이들 있죠. 강아지도 귀가 이쪽에 있는 강아지들은 코 늘림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코 늘림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귀가 조금 아래 얼굴의 옆쪽에 우리 사람처럼 옆쪽에 달린 비숑 말티즈 이런 친구들은 그냥 코 늘림 없이 그대로 떠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앞걸 한 길긴뛰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귀쪽 구멍 내줄 사슬을 만들 건데요. 지금 여기 앞걸 한 길긴뛰기가 여기 양옆에 있잖아요. 그거를 빼고 여기 가운데 한 길긴뛰기 숫자를 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는 일곱 개예요. 자, 여러분들 숫자 세주셨으면은 이 사슬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개 더해서 만들게요. 저는 일곱 개니까 아홉 개의 사슬을 만들게요. 여기 코 늘림을 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그냥 이쪽에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숫자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리고 바로 바늘에 실 걸어서 앞걸어 한 길긴뜨기 하러 가주시면 돼요. 이쪽에.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쭉 해주세요. 귀가 위쪽에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들은 여기서 코 늘려야겠죠? 앞걸어뜨기 전에 코 늘림을 해주시고요. 안 그런 강아지는 그대로 그냥 코 늘림 없이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여기부터 시작했으니까 귀 쪽에 가운데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긴 그대로 뜨고 귀 구멍 내주고요. 이제 앞에 두 면은 그대로 또 뜨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귀 구멍을 내줄 거고요. 이제 마지막 한면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면을 그냥 그대로 쭉 떠주시면 돼요. 귀 구멍 낸데 다음 두 면. 이게 코 늘림 하실 분들은 해주시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잡거랑 1인뛰기 쓰면 여기 귀 구멍 내주는데 아까랑 똑같은 코 해주세요. 저는 아웃코였어가지고 아웃코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쪽면 가서 앞걸어 1인뛰기. 그리고 이제 한면딱 남았어요. 뒤쪽에 한 면이에요. 이것도 그대로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코 늘림 하실 분들은 코 늘려주시고, 안 하실 분들은 바로 앞걸어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하시면은 저렇게 귀 구멍이 난 상태가 되죠. 자, 이제는 그냥 늘림 없이 쭉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한 개씩 해줄 거예요. 앞걸어 한길긴뜨기도 해주고요. 자, 여기 귀쪽 부분이죠? 아까 해준 코만큼 떠주시면 돼요. 전 9개니까 9개 할게요. 이렇게 끈에다 그냥 바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손으로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여기 앞걸 한길긴뜨기 해야겠죠? 그리고 한길긴뜨기 또쭉 해주세요. 늘림 없으니까 그대로 앞걸어 한길긴뜨기. 다시 이제 귀쪽 부분.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끈에다가 떠주시면 됩니다. 아까 삿을 해줬던 만큼이에요. 9, 9개, 전 9개. 바로 한길긴뜨기. 앞걸 한길긴뜨기.
이제 마지막 면이에요. 자, 여기서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귀가 지금 저는 요 위쪽에 있는 애가 아니고 이쪽 옆쪽에 있는 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쪽에 귀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멈추고 이제 옆에 귀쪽 귀끈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고양이나 귀 여기 특히 여기 이쪽에 있는 강아지들 있죠? 고양이 강아지들 그 친구들은 지금 한 단 더 떠주세요. 그 친구들은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오기 때문에 얼굴이면 지금 한 이 정도밖에 안 떴기 때문에 한 단 더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 단만 더 떠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같이 넘어갈게요. 여기서 사슬 하나 해주고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다시 실을 다시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 귀 옆부분 옆부분을 같이 떠줄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어요. 아무 데서나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 대 있죠? 거기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도 여기 코까지 이렇게 떠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이렇게 넣어주세요. 실이 위로 올라가게. 실을 가지고 빼주세요. 다시 바늘에 있는 실도 빼면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꼬리실 이렇게 뒤로 깔아주시고 같이 뜰게요. 사슬 우선 두 개 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사슬이 나온 같은 첫 번째 구멍에 넣고 여기 사슬이 나온 첫 번째 구멍에 넣고 꼬리실 있죠? 꼬리실을 바늘 위에 같이 올려주세요. 그냥 요 코인 것처럼 떠주시면 돼요. 같이 갖고 와서 빼고 한길긴뜨기. 자, 옆에 코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꼬리실 위에 올려서 한길긴뜨기. 그 옆에 코도 넣고 꼬리실 위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떠주시면 돼요. 꼬리실도 함께 떠주시면 됩니다. 늘림이 없이 그냥 한 코에 한 개씩 해주시면 돼요. 자, 어디까지냐면 여기 앞걸어뜨기 한 대 위에 코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넣었던 꼬리실 있죠? 얘는 이렇게 쫙 잡아당겨보세요. 그럼 여기 안에 쑥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잘라줄게요. 긴 실 말고 요 짧은 실 잘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 바로 할게요. 계속 똑같이 한 코에 한 개씩 그냥 쭉 떠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는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단도 똑같이 할게요. 하나, 둘. 그냥 한 코에 한 개씩 한길긴 뜨기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세 단을 했었죠? 근데 아까 요거 있어가지고 아까 한 거랑 합쳐져서 꼭네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세단 떴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큰 사이즈 여기 제가 적어 놓을 텐데 요 사이즈들은 네단 떠주세요. 그럼 총 다섯 단처럼 보이겠죠? 작은 사이즈들은 세 단만 더 떠서 이렇게 네 단처럼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다시 사슬 두 개에서 돌려주세요. 우리가 계속 여기 사슬이 나온 첫 번째 코부터 떠줬어요. 근데 지금은 한길긴뜨기 이제 줄여뜨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고 그 옆에 코. 사슬이 나온 바로 첫 번째 말고 옆에 코에 넣고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은 또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끝에 두코 빼고 계속 한길긴뜨기 할게요. 자, 이제 두 코가 남았어요. 하나, 둘. 자, 여기서 이제 바늘을 실 감아서 우선 코에 넣고 빼와서 두 개만 빼주세요. 바늘에 실두개 감긴 상태에서 다시 감아서 옆에 코에 넣고 빼고 다시 두 개만 빼주세요. 자, 이제 바늘에 실이 세개 걸려있죠? 이제 요거를 감아서 한 번에 빼줍니다. 그러면은 이두 개가 한 코로 줄어들었어요. 아래 두 코지만 위에 한코 나왔죠? 그래서 이게 줄여뜨는 건데, 자, 그 다음 단도 다시 같이 해볼게요. 사슬 두 개에서 뒤집어 주신 다음에, 앞으로는 계속 줄여뜨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코 말고 옆에 코에. 사슬이 나온 첫 번째 코 말고 옆에 코에 넣고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두코 전까지 다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코가 또 남았어요. 하나, 둘.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우선 코에 넣고 두개 빼고 이 상태에서 다시 감아서 옆에 코 가서 넣고 감아서 두개 빼고 세개 남을 때세개다 빼고 자, 이렇게 보면은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그쵸, 이렇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이게 모양이 어느 정도 한 다섯 코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계속 반복입니다. 줄여뜨기 반복이에요. 지금 다섯 코 정도 남았거든요. 다섯 코 정도 남으면 끝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사슬 하나를 뜨고 옆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넣고 빼뜨기. 그다음에 두 번째 코에 넣고 빼뜨기. 세 번째 코에 넣고 빼뜨기. 자, 여기가 이제 중간이죠? 두코 남고 가운데. 여기서 이제 끈을 만들어 줄 거예요.
보통 30코에서 40코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두 번으로 딱 묶게끔만 해줄 거라서요. 조금 큰 대형견은 50코, 60코 정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요거 사슬 보고 이 정도면 될것 같다 하시면 돼요. 요 사슬보다는 3분의 1 정도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끈 길이는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를 뒤집어 보시면은 이렇게 코 산이 보이실 거예요. 자, 요 바늘이 움직이고 있는 여기 첫 번째 코산 말고 두 번째 코산 여기거든요. 여기에 넣고 실 가져와서 빼고 빼고 다시 옆에 코에 넣고 실 가져와서 빼고 빼고 요거를 반복해 줄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빼도 돼요. 넣고 빼고 자, 우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여기까지 요거를 다 해주고 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끝에까지 다 떠줬고요. 그냥 끝에 아무 데나 좀 잡아서 한번더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아까 우리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왔어요. 이제 여기 두코 빼뜨기 더 할게요.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옆에 코에 빼뜨기. 그 옆에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세요. 끈은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당당. 자, 우리 여기 하는 법 같이 해봤으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들어 오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만들어 오겠습니다. 요거랑 하는 법 같아요. 자, 이제 양쪽 귀를 다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할 일은 요거 정리예요. 그래서 1차로 실 정리를 먼저 해줄게요. 저거 뽀글이 실 달기 전에 실 정리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돗바늘에 실을 걸어서 그냥 안 보이게 넣어주시면 돼요. 숨기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쑥 잘라주시면 돼요. 이쪽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요거 다 돗바늘로 없애주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깔끔하게 전부 다 없애주고 왔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뽀글이 실로 이제 달아줄 건데요. 먼저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요 뽀글이 실은 털이 이렇게 뽀글뽀글 돼 있어서 진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시고, 자, 여기 앞부분에, 여기 있죠? 우리가 아까 앞 걸어뜨기 해준 데, 여기다가 이제 떠줄 건데요. 여기. 맨첫 번째 앞 걸어뜨기. 자, 여기 앞부분 가운데에요. 이앞 걸어뜨기 맨첫 번째에 넣고,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통과. 바늘에 있는 실 통과. 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 실은 같이 떠줄 거고요. 우선 사슬 한 개를 해주세요. 앞걸어 한 길긴뜨기 한데 있죠, 여기. 여기마다 긴뜨기를 두 개씩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사슬 하나 했는데 바늘에 실 감아서 여기 먼저 넣고 꼬리실 위에 올라가게 해준 다음에 같이 떠줄게요. 가지고 와서 바늘에 실 가면서 다 빼주시면 돼요. 여기 긴뜨기.
잘 안 보이죠? 뽀글뽀글 털이라. 아무튼 여기 한길긴뜨기당 긴뜨기 두 개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긴뜨기 두개 했고요. 다음 조그만 여기 잡고 긴뜨기 두 개. 하나, 둘. 얘는 코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뽀글뽀글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해도 잘 나오니까요. 이렇게 긴뜨기만 두 개씩 한 코에. 잘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이 꼬리실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끊겨버리기도 하는데 자를게요. 계속해서 떠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떴고요. 여기는 우리 맨 처음에 12코 했던 요 끝까지 이 부분까지 잡아서 긴뜨기를 두개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 건너뛰고 여기 옆에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긴뜨기 두개 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이제는 요렇게 갈게요. 첫 번째 앞걸어 한길긴뜨기부터 긴뜨기 두 개씩. 마지막까지 잘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귀쪽 부분도 한 바퀴 삥 둘러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여기까지 했죠? 여기 끈 부분인데, 우리가 아까 여기 끈 해줬죠? 여기. 우리가 사슬을 길게 해가지고 그 사슬 끈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준 거잖아요. 여기 사슬 끈,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옆에 보시면 여기 사슬 끈, 여기 가서 긴뜨기. 헷갈리시면 그냥 여기 옆에다 해주신다 생각하면 돼요. 자, 얘 보내고 여기 가운데다가 긴뜨기. 다시 얘한 가닥 보내고 한길긴뜨기 하나 옆으로 보내고 빈 공간 끈에 한길 아니 긴뜨기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세요. 사이사이마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셨으면은 여기 옆에 여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데 맨 끝에 쪽 지금 뽀글이실로 했던 옆에 얘한테 가서 긴뜨기 두 개를 해줄게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셔도 돼요. 하나, 둘, 두개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 실 한번 코에서 빠지면은 잘안 보이거든요.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풀고 다시 해야 돼요.
사실 이쪽에도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삥한 바퀴 둘러야 되는데 이게 한 바퀴라고 생각하는 데에다가 다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코, 가운데 코에다가도 떠줄게요.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쪽 부분은 어차피 이게 뽀글이실이라서 코도 잘안 보이고요. 대충 감으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마다 한 개씩 해줬고 마지막까지 해줍니다. 잘 이제 연결될 수 있게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빈틈없이 그냥 이런 거 여기 좀 비었다 싶으면은 여기도 이렇게 하나 해주고 하나 더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빼뜨기는 그냥 여기서 여기로 이어지면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길 가서 그냥 찔러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해서 잘라줍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니까 살살하고 나중에 돗바늘로 없애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귀 부분이 동그랗게 뽀글이실로 달렸어요. 이제 다시 이렇게 뜨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바퀴 다시 돌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다시 실을 이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빈 공간 없애고 싶으시면 여기 빈틈 있는 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실을 이기고 자, 요 꼬리실 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하고 이제 빈 공간부터 다시 긴뜨기.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은 얘는 잘라줄게요. 이렇게 당겨서 자르면 돼요. 끝까지, 여기 끝까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옆에 한길긴뜨기 건너서 그 옆에 여기 위에 한길긴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위쪽으로 잡아서 두 개씩 반복을 해줍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해서 끊어낼게요. 자,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여기 아까 틈틈 사이로 했었죠?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슝. 요거 그러면은 떠주고 올게요. 요거 떠주고 오겠습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떠줘가지고 얘네가 지금 빳빳해요. 이렇게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모자가 이렇게 잘 세워져 있어요. 자, 이제 앞쪽이 어디냐면요. 사실상 앞뒤가 별로 구별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쁜 곳을 앞으로 정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 꼬리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또 돗바늘로 정리해주면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떠서 같이 얘를 같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부분은 여기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해볼게요. 다시 이 뿌그리실을 바늘에 연결해줍니다.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앞이죠? 이렇게 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뜰게요. 자, 첫 번째 코부터 넣고 고정 연결을 시켜줘요. 빼가지고. 자, 그리고 사슬 두 개. 그 다음에 사슬 나온 이 코가 아닌 옆에 코 있죠? 옆에 코에 가서 한길긴뜨기 할 거예요. 근데 요 꼬리실 같이 떠줄게요. 바늘 위에 올려서 한길긴뜨기. 자, 이제 계속 한 코에 한 개씩 한길긴뜨기. 끝에 두 코 빼고 한 코에 한 개씩 한길긴뜨기 할게요. 가운데도 잘 보면 있어요. 여기 코가. 그리고 아까 요 가운데 요거 짜투리실 또 있었어요. 요것도 같이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다시 한 코에 한 개씩. 요거 실은 조금 들어갔다 싶으면 잘라주셔도 돼요. 긴 실 말고 요 짧은 꼬리실 두 개 잘라줄게요. 헷갈리니까 좀 빨리빨리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부분에 두 코가 남았어요, 지금. 요 두 코는 아까 줄이기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똑같이 할 건데, 이렇게 감아서 두 개 빼고, 자, 지금 이 두 개 남아있어요. 두 개 남은 상태에서 감아서 옆에 코 넣고, 같이 와서 두 개 또 빼요. 그럼 바늘 세 개 있죠? 요거를 한꺼번에 슉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사슬 두 개 하고 돌려주세요. 자, 이제 코가 안 보이잖아요. 자, 이제는 여기를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대를 벌려보시면 돼요. 여기 벌어지는 부분에 다 떠줄 건데 자, 계속 끝에 두 코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사슬 두 코 한 대 있죠. 거기 옆부분을 보시면은 전 여기 사슬 구멍이 지금 있어요. 지금 이 구멍은 여기 바로 아래죠. 지금 사슬 한 대 바로 아래 구멍. 여기 말고 그 옆에다가 넣어줄게요. 조금 멀죠, 여기는. 여기다 넣고
한길긴 튀기. 그 다음에 옆에 또 여기 벌려보시면은 자리 있어요. 여기다 넣고 한길긴 튀기. 이게 실이 되게 안 보여서 어려우실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만들어도 모양이 나오니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구멍에마다 한길긴 튀기 해주시면 돼요. 대충 간격을 보고 찔러 넣어주셔도 됩니다. 끝에 구멍 두 개, 거기는 또 줄여줄 거니까요. 구멍 두개 전까지만 해줍니다. 끝에 구멍 두 개가, 여기 맨 끝에 구멍은 우리가 사슬 두 개를 해준 거기 때문에 큰 구멍만 봐야 돼요. 여기 맨 끝에 구멍은 작잖아요. 여긴 아니고, 이렇게 큰 구멍.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구멍이 두개 남아요. 자, 이제 여기 첫 번째 구멍이 넣고, 감아서 두개 빼고, 바늘이 두개 남았을 때 다시 감아서 마지막 구멍에 넣고 두개 빼고 마지막 세개 빼고 자 구멍 두개 여기 맨 끝에 두개 있죠? 여기 전까지는 우선 계속 떠줄게요. 자, 이제 구멍 두 개예요. 자, 첫 번째 구멍 넣고 두개 빼고 두 개인 상태에서 다시 감아서 마지막 구멍에 넣고 두개 빼고 그다음에 세개다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끝에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길이의 반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또는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사슬 두 개에서 윗단으로 올라갈게요. 자, 윗단 보시면은 여기도 구멍 있지만 요 구멍 패스하고 지금 요 사슬 바로 아래에 있는 구멍 말고요. 그 옆에 여기에 넣고 한길긴 튀기. 그다음에 계속 또 구멍 찾아서 구멍마다 한길긴 튀기 해주세요. 이게 어차피 나중에 뜬 다음에 이렇게 위에 올려서 고정을 시켜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진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도 되니까 그냥 우선 빨리 단 쌓기만 해주시면 돼요. 제대로 쌓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 모양이 너무 안 들어가 있어도 괜찮아요. 마지막 두 개의 구멍 남았어요. 아까랑 똑같이 줄여줄게요. 거의 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뭐 이만큼만 올리실 분들은 올리셔도 되고, 저는 한단 정도는 더 떠줘야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세 단. 저는 여기에 절반 조금 안 되게만큼 떠줬고요. 이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이렇게 큰 사이즈도 저는 이 정도 해줬어요. 왜 이게 헷갈려요, 이렇게. 또 코를 못 찾아서 다시 다 풀렀어요.
여기 사슬 하나 해주고 너무 짧게 말고 길게 해주세요. 왜냐면은 요거 다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좀 길게 남겨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쑥 빼주시면 돼요. 끊어지지 않게 조심히 해주세요. 이제 요 실을 돗바늘에 걸어줄게요. 지금 긴실 있죠? 이거를 돗바늘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으면 원하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그쵸? 얘를 조금 성형시켜줄게요. 좀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꿰매주시고. 이런 식으로 모양 수정이 되니까 너무 위에 요거 뜰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연결을 해도 막한 티가 안 나요. 이 뽀글이 털이.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코가 안 보여서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딱 붙으면은 좀 별로라서요, 모양이. 너무 안 붙게 해주세요. 여기가 좀 여유 있게. 입체감 있게. 너무 바짝 당기지 마시고 살살 그냥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살. 이런 식으로. 그냥 군데군데 연결을 해주세요. 이 정도만 연결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자, 이제 위에 아무 때나 한번 쫙 찔러가지고 얘를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꾹 누른 다음에 빼주시면 매듭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해주셨으면 잘라주세요. 자, 여기 실들도 정리를 해주고 올게요. 여기 아래 하실 분들은 여기도 해주시면 돼요. 네, 요렇게 뒤에까지 저는 다 해줬습니다. 요거는 뒤에 안 해가지고, 근데 사실 뒤가 잘 보이지 않아서 안 하셔도 되고, 해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이제 방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게 기존에 제가 판매하고 있던 밍크 방울인데, 보시다시피 색깔 차이가 많이 나죠? 요거 말고 제가 같은 털실로 이렇게 방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방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계가 있어요. 자, 요 기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분리를 우선 시켜줍니다. 가운데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양 사이드만 떼줬어요. 자, 그리고 이쪽 이제 두 개,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고, 감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마구마구 그냥 감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 걸리게 계속 감아주세요. 좀 이렇게 빳빳하게 좀 살짝 당기면서 감아주시면 돼요. 너무 헐렁하게 감기지 않게 당기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언제까지 감으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분홍 색깔 위로 실이 안 튀어나오기까지 감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닫히니까. 최대한 해서 이렇게 닫아 놓으세요. 그리고 얘는 여기 자르고, 이제 이쪽에다가 감을게요. 요거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자, 요거 다 감으셨으면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얘도 잘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안 열리게 이렇게 딱 잘 잡아주세요. 여기랑 여기.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길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여기 가위를 넣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가위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요게 열리면 큰일 나니까 요 꽉 닫아서 옆에 이쪽도 해주세요. 이 상태가 되었죠. 자, 여기서 여기 가운데 실을 묶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 폼폼이 실은 잡아당기면은 너무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돌 실 있죠. 자, 이걸로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쫙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번 묶어서 요 안으로 쏙 들어가게. 힘을 너무 한 번에 세게 주지 마시고 천천히 하면서 세게 주세요. 이거 아이돌실도 끊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당기면서 해주시고요. 다시 지금 이쪽에서 묶었죠. 다시 이렇게 가서 이쪽에서도 한번 묶어줍니다. 다시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더 묶어줄게요. 짧게 잘라주세요. 여기 보이는 데만큼 짧게. 얘가 지금 다른 색깔이라서 보일까봐 짧게 잘라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요 한 개씩 열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하나씩. 자, 그리고 요 양옆을 잡고 빼주세요. 짠. 이러면은 지금 폼폼이가 엉망이죠. 우선 손으로 잘 돌려주세요. 살살 돌려주시고 우리가 이제 미용을 할 거예요. 요거를 동글동글하게 끝에만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요 튀어나온 친구들을 너무 많이씩 자르면은 모양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우선 튀어나온 애들 위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좀 어느 정도 잘랐다 싶으면 다시 동글동글 이렇게 해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다듬어 주세요. 이 정도만 돼도 되게 동글동글하고 예뻐요. 이 폼폼이 크기는 대략 4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커도 귀여우니까 여기에다가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돗바늘에 이거 뽀글이실을 연결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으면 전 뽀글이실 가운데 부분에다가 쑥 넣고 조심히 빼주세요. 빼주시고 자, 달아야 할 요 가운데 부분에 쑥 넣어주세요. 그리고 빼고 이거 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튼튼하게 달아주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달아요.
여기 실 그대로 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뿜뿜 위에서 삐져나온 실 이것도 잘라서 돗바늘에 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얘도 이 안으로 쏙 넣어주세요. 근데 한 조금 띄어서 아까 여기다 넣었다면은 이번에 조금 띄어서 아래로 쏙 넣어주세요. 우선 이런 거는 절대로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절대로 삐져나온 거는 잡아당기지 마시고 일단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아래 실을 살살 잡아당기고 여기 아래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아래로 당겨주신 다음에 한번 3번.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속으로 없애주셔도 되는데, 저는 한이 정도 잘라줄게요. 너무 바짝 자르면 안 돼요. 이 정도로 해서 잘라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귀여운 군밤 모자가 완성이 되었고요. 저희 집 강아지는 이렇게 큰 모자입니다. 이거는 너무 귀여운 작은 사이즈죠? 자, 그러면은 이거 착용샷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